이 부드러운 느낌 안에 디자인도 스트라이프, 안쪽에 빅 스트라이프하고 이렇게 그냥 가늘게 들어가 있는 세세한 스트라이프 두 가지가 앞뒷면의 디자인이 다 달라요. 그렇죠. 저희가 최신의 디자인으로 담아드렸습니다. 네. 어디에나 잘 어울릴 것 같은 그레이를 모티브로 하면서 중간중간에 오트밀 컬러가 들어가다 보니까 어떠한 가구하고도 다 매치해서 굉장히 자연스러운 느낌으로 연출해 보실 수가 있어요. 제가 맨살 이렇게 넣었잖아요. 저희 아이가 이제 팬티만 입고 이 안으로 쑥 들어갑니다. 그럼요. 맨살에 닿아도 어디 안에 진짜 미세하게 걸리적거려 있는 게 한 개도 없어요. 그렇죠. 제가 말씀드렸죠. 순면 코튼을 이 니트를 짜는 것처럼 짜낸 재직기 안에 들어갔다 나오려면 네. 그냥 실 투박한 상태로는 못 짜는 거예요. 그렇죠. 하나하나 다 정제를 하고 그리고 나서 니트를 짜는 기계에 들어가도 이게 실이 막 기계에 엉키는 경우가 많아서 일일이 사람이 커팅하고 만지면서 그렇게 재직을 해야 된대요. 그럼요. 그래서 실도 워낙에 좋은 코튼사를 가지고 이렇게 미세하게 잔털이나 미세사 하나 없이 네. 먼지 하나 안 나게 쫙 짜서 그러니까 이렇게 부들부들한 거예요. 그렇죠. 그래서 이 감촉. 이 원단이 주는 부드러움, 네. 따뜻함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예? 심지어 퀼팅조차도 저희가 점프 퀼팅이라 그래서 이렇게. 정말 띄엄띄엄띄엄 일일이 사람 손으로 다 끊어내는 야. 굉장히 고난이도 이렇게. 공정으로 만들어드렸습니다. 이쁘지 않아요? 그러니까요. 그리고 구름처럼 방실방실하게 폭신폭신하게 네. 포근포근해 보이지 않아요? 그렇죠. 이런 거 덮으셔야 돼요. 역시 이것도 다 니트를 짜는 니팅 제조기에 다 들어가서 재직이 다 지금 돼 있는 상태입니다. 네. 진짜 부드럽고 손톱 안에 이렇게 걸리는 게 없어요. 그렇죠. 너무너무 폭신폭신하고 두께도 안쪽에 빵빵하게 이렇게 전용 솜을 넣어드리다 보니까 푹푹 왜 겨울 되면은 사람이 늘어지면서 꺼지잖아요. 네. 매트리스가. 요거 하나 딱 두시면은 투 매트리스 하시는 것처럼 정말 따뜻하고 포근하고 부드럽게 까실 수 있죠. 그렇죠. 이것도 보세요. 이게 원단이 네. 일반 면하고는 완전히 달라요. 따로 놀지가 않아요. 늘어나는 거 보이시죠? 그렇죠. 이 면이 깨끗한데 그거를 다 니트 재직기에 넣어서 짜서 네. 정말로 고밀도로 대신에 고순도로 그렇죠. 앞뒤 디자인도 이렇게 스트라이프 되게 정갈하고 깔끔하고 예쁘죠. 네. 제가 말씀드렸잖아요. 오늘 만나시는 가격은 저희가 초특가로 기획을 한 것 자체가 그럼요. 보통 만나시는 시중에서 이런 저지면 가격이 한 이불 커버 하나 정도 가격에 오늘 토퍼랑 베개 커버까지 다 가져가시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. 이 원단 아시고 이거 시중에서 구입해 보신 분들은 난리 납니다.